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카다스 마인드라는 미니 컴퓨터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 안 보신 분들은요 먼저 보고 오실게요. 오늘 제품은요 제가 소개했던 이 마인드라는 미니 PC 컨셉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제품의 의미와 강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이 제품을 꺼내게 된 것은 기존에 마인드 본체와 독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휴대성을 극대화해서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PC이기도 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독을 연결해서 데스크탑의 확장성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특장점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바로 이 마인드 그래픽! 빠밤! 미니 PC의 용도를 컨텐츠 소비와 단순한 오피스 문서 작성 정도가 아닌 이제는 사진 영상 편집에 트리플 A 게임 타이틀까지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정말 성능은 말도 안 되는 근데 너무 커진 거 아니야? 그만큼 좋다는 확장 액세서리 빠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마인드 그래픽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보면요 마인드 독처럼 본체가 올라갈 때 짠!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앞쪽에 마인드 링크라고 부르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슬롯이 보입니다. 이 마인드 링크 인터페이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된 것이 현재 썬더볼트 4의 대역폭이 초당 32기가 트랜스퍼이죠. PCIe 5.0 규격과 동일하니까 이 정도면 현 시점에서 확장성을 위한 대역폭으로는 충분한 거고, 그런데 현재 마인드 그래픽과 마인드가 연결되는 스피드는 두 배입니다. 두 배인 64기가 트랜스퍼나 되고 최대로 활용 가능한 맥스 스피드는 256기가 트랜스퍼나 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대역폭을 더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뒀단 말인 거죠. 자, 범용적인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 이런 단일 규격의 경우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교체하게 되면 그 장점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요 본체 사이즈가 유지되는 한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면을 한번 볼까요? 전면에 보면요 3.5 이어폰 잭 있고요, 그리고 썬더볼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 SD 슬롯 있습니다. 자, 후면이 대박입니다. 후면 파워포트 일단 있고요, 2.5GB 이더넷 포트 있고요, HDMI 2개, 디스플레이 포트 1개, 그리고 USB A 포트 3개. 확장성이 지나치게 뛰어나죠. 자, 그래서 제품 이름이 마인드 그래픽이긴 한데 활용도 측면에서 보자면 독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픽 카드를 추가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측면을 보면요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볼륨 조절 키야. 와, 아니 재밌는 게 이 지문인식 센서를 눌렀다 뗐다 하면 음소거가 또 됩니다. 이게 버튼 겸 그리고 지문인식이 되겠네요. 와. 자, 그리고요 마인드 그래픽에는 내장 듀얼 스피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 같이 별도의 스피커가 없는 경우에는 마인드 그래픽 내장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를 들을 수도 있죠. 자, 그래도 이 제품의 핵심은요 기존의 미니 PC 컨셉의 제품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현재 떨어지는 그래픽 성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안에 그래픽 카드를 넣어서 꼭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 안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엔비디아 RTX 4060Ti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미니 PC가 이제는 고성능의 영역까지도 활용도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냥 갖고 다닐 때는 이 본체만 달랑 들고 다니면서 USB-C 포트를 통해서 전원만 공급해주면 미니 PC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요거 말고 그 전에 요거 있었잖아, 마인드 독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연결해둔 뭐 모니터, 그리고 뭐 마우스, 키보드 자동으로 연결돼서 데스크탑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여기에 이제는 마인드 그래픽에 올려두게 되면요 RTX 4060Ti의 외장 그래픽을 갖고 있는 고성능 PC가 되는 거죠. 이게 외장 그래픽을 갖고 있는 랩탑과도 성능 차원이 다른 게요, 랩탑에 들어있는 그래픽은 모바일용입니다. 데스크탑용 그래픽과 이름이 같긴 하지만 성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인드 그래픽 4060Ti의 경우 오히려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로 나오는 제품보다 발열 구조가 더 적극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발열과 소음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31,592점,
타임스파인요 그래픽 스코어 13,181점으로 트리플 A 게임 그래픽 설정 최고 수준의 레이 트레이싱까지 켠 상태로 FHD에서 보면요 평균 100프레임 이상 확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픽 옵션을 울트라에서 조금씩만 낮춰도 QHD 게임 플레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항상 이런 미니 PC의 경우요 프로세서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서 캐주얼한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는 모습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사이즈에서 그래픽 옵션을 최대로 놓고 플레이하더라도 충분한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제품의 컨셉을 마인드 그래픽까지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다고 너무 칭찬해. 자 여기에요 마인드 그래픽은요 썬더볼트 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마인드 본체하고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윈도우 랩탑을 연결해서 외장 GPU 카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뭐 LG 그램을 써 아니면 뭐 삼성 갤럭시 북 써 그러면 집에 와서 마인드 그래픽에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만 전면에 띡 하고 연결하면요 마치 이걸 썬더볼트 독처럼 쓰면서 동시에 외장 그래픽으로 RTX 4060T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부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요즘에는요 메인 컴퓨터로 랩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항상 그래픽 성능이 부족해서 아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구입할 분들은 이런 활용 방식도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자, 본체인 마인드가 있고요. 그리고 독 역할을 하는 마인드 독. 이번에 제가 새롭게 써본 마인드 그래픽까지. 마인드 링크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본체를 올려두는 것만으로 모든 연결이 끝나고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 컨셉도 잘 잡았고요. 그 컨셉을 실제 완제품까지 잘 연결시켜서 성공적인 하드웨어 생태계를 만들었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는 신동이, 나도 동의. 다만 그렇다고 제가 이 제품이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은 아니라고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본체가 이렇게 작고 어마무시한 휴대성을 갖고 있지만 결국 이 제품은요 우리가 그냥 카페 가서 꺼낸다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미니 PC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 우리는 디스플레이 있어야 되죠. 입력 장치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확실하게 PC를 사용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나 사무실에선 고성능의 영상 편집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마인드 본체와 그래픽을 회사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본체를 올려두면 바로 고성능의 데스크탑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집에 돌아야 되는데 이거 다 들고 가? 필요 없죠. 왜냐? 마인드 독에 올려서 간단한 뭐 웹서핑을 한다든지 문서 작업, 쇼핑이나 컨텐츠 감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할 공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 활용도가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제품의 완성도와 디자인 그리고 마감 컨셉까지도 저는 써볼수록 놀라고 있긴 한데 마인드 링크를 통한 하드웨어 생태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조금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뭐 AMD 버전 그리고 인텔 후속 프로세서 등등 확장되는 모습도 지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